카메라 찍어 놓을까 봐. 기다리고 있잖아. 그럴수록 점점 더 진보해야 돼. 의뢰가 있겠습니다. 전면에는 붓기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바로, 예, 시간 관계상 이하 의뢰는 청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다음은 참석하신 내분 및 공무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평렬 총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호숙 19기 재정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화연 재경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17기 동문이시죠. 제천시 시의원 의원이십니다. 양승경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17기 유인슬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17기 천영호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19기 김금녀 동차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8기 김혜진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26기 총동문회 대현역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재 재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동문회 부회장 26기 김재희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종수 28기 동차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33기 이종근 체육진흥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31기 김정환 체육진흥 차장님 국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9기 형종길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28기 재경 김규현 총리님 참석하셨습니다. 29기 최동만 재충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29기 체육진흥부장이죠. 장정식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30기 통동문의 장영환 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화 총동문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건 총동문회 사회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정동문회 권영숙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1기 이정순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21기 안상춘 공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2기 유호동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동문의 기획공고 차장입니다. 김봉기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25기 유영애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5기 유청순 총동문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병득 25기 재충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동문회 부모님이십니다. 14기 함두희 부모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동문의 직전 회장님이시죠. 16기 최영식 회장님 꼭 참석하셨습니다. 홍동문의 저는 다음 달에 있는 10월 총공연을 어떻게 잘 해나갈 건가에 대한 기회가 하마다 하는 총공연지만 좀 더 선배님들을 뜻을 바꾸고 또 후배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총공원의 첫 한마당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국에서 모이는 우리 동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오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마다 1년짜리 계획을 세워가 보니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총동문회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장기적인 만들어준 계획에 조금이라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쁘신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동문회 계획을 잘 짜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희 선배님, 그리고 최영식 선배님, 또 우리 친구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